유전자 치료. 유전자 치료가 어떻더라? 좀 우려되고 있다. 점점점 하더라. 그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지. 자, 제목이 이제 진 테라피 유전자 치료고, 요거는 분자 유전자학이지. 분자 유전학. 이 빌드는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하니까 이렇게 앉아 있었어. 빠르게 속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되게 길어 보이는데 이게 좀 중요한 문장이지. with 하고 뒤에 목적어가 어디까지냐면은 요까지야. 그리고 조기에 이제 ing가 나온 거지. 이제 with 구문이 이제 with A, B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목적어고 보호고. 그래서 이 보호 자리에는 원래 이제 형용사, 명사, 분사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A가 B 하면서 A가 B 되면서 이런 뜻이야. 그래서 분사를 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ing를 쓰는 거고 얘가 이거 하니까. 뭐 되면서 된 채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과거분사 쓰는 거지 수동이니까. 그래서 지금 상에는 우리 능력이 발전하면서인데 능력은 발전되는 거 아닌가? 왜 ing를 쓰지? 저기 틀렸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타동사면은 이건 능동도 수동도 되면서 이제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다 쓸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자동사면 뭐 자다 눕다 이런 자동사면 뭐만 쓴다? 수동 형태는 안 쓰거든. 그래서 능동만 쓰는 거야. 자, 그럼 디벨롭은 자동이야 타동이야? 자동. 둘 다 되지. 뭐를 개발하다 뭐를 발전시키다 할 때는 타동 발전되다 이럴 때는 자동이지.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이제 능력이 발전되다라는 자동사로 쓴 거야. 그래서 진행의 형태로 썼지. 현재 분사로. 그래서 우리 능력이 발전되면서, 발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유전 분자학이 발달한다 그랬어. 어떤 능력이냐니까 이제 투가 꾸며주는 거지. 투는 생략하고 진 유전자 조작 그리고 이런 복잡한 과정 이해하는 능력이 발전하면서지. 유전학에 관련된 할 때는 이렇게 써. 이걸 한 단어로 쓰면은 involving 이렇게 써도 돼. in이나 with가 없을 때는 ing를 쓰는 게 맞고 ed를 쓸 때는 in이나 with 같은 걸 달고 나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전자 능력이 발달하면서 이런 게 분자 유전학 발달한다. 거의 매일매일 발전한다는 거지. 자, 뭐 이렇게 당연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걱정을 갖네. 이 파워풀 테크놀로지 이제 이걸 갖는 거지. 그리고 걱정을 하네.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겠다. 인류를 인간을 바꿔버릴 수도. 특히 진 테라피는 어떤 측면 관점이 있는 거다. 분자 유전학의 한 형태, 한 관점이다. 근데 뭐를 할 수 있는? 우려, 염려, 관심, 걱정 뭐 등등을 일으킬 수 있는 한 분야다. 이렇게 돼. 얘를 꾸며줄까? 얘를 꾸며줄까? 둘 다 어차피 얘도 단수, 얘도 단수니까 좀 애매한데. 선택하기가 좀 어렵네. 네. 진 테라피 이걸 꾸며줄 수는 없겠지. 진 테라피는 어떤 관심, 걱정, 염려를 초래하는 유전공의 한 측면이다. 뭐 아무튼 이거든 뭐 둘 다 뭐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 여기까지는. 분자 유전학은 점점 발달되고 있는데
하지만 어떤 문제나 염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유전학으로, 진 테라피, 유전 치료법으로 가서. 자, 유전 치료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전 치료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네. 이제 ING 썼네. 치료 예방한다는 질병을 어떻게 해주면서 유전자 행태를 바꿔준다네. 현재 진 테라피는 초기 단계 과지. 이것도 아까 그 부분이지. With A, B 이렇게 해서 이제 A, B인데 분사구문 안 쓰고 이제 형용사 썼지. 이제 부사는 안 써.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겠네. 대부분이 실험 단계다. 그리고 이제 이 진 테라피가 이제 드디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네. 하나는 소매틱, 하나는 germline이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이렇게 나눠보면 크게 두 동강 내면서 이제 말할 수 있지. 요거는 뭐라고 우리 오늘 말하지? germline gene therapy. 네. somatic gene therapy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 유전 치료법이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germline gene therapy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법. 자, 이제 두 개가 있지. 자, 이제 두 개를 좀 비교해 주는데, 얘는 어떤 유전자를 목표하냐면은, 이게 뭐야? 이제 뭐 몸세포, 체세포 이러는 거지. OR은 똑같은 말이야. 자, 체세포라는 그 소마를 겨냥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치료를 받은 사람이겠지. 그 이제 뭔가를 그 치료를 받아서 어떤 유전자 치료를 받거나 유전자를 받은 사람의 지놈, 우리는 게놈 이렇게 말하기도 한데 그 지놈, 게놈이 바뀐다. 하지만 이것은 뭐 하진 않는다? 유전되지 않는다. 다음 세대에 전달되진 않는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자, 실험적으로 했어. 뭐 하는 거를? cystic fibrosis. 이걸 뭐라고 그러지 우리말로? 섬유종. 좀 어렵지, 그지? 자, 먼저 뭐 이런 병이 있어. 이걸 치료하는데 한 실험을 한번 해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적 치료는 뭘 치료해주냐면은 이 폐나 이런 데 있는 세포만을,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만을 치료해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이 태어났어. 그러면은 얘네들은 여전히 그런 위험에 빠져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은 안 된다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세포 유전자 치료법으로 가니까. 자, 얘는 누구한테 행해지는 거다? 이게 make change가 변화하다인데, 이렇게 이제 이걸 명사로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유전 변화를 생식세포에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egg sperm, 난자 정자지. 난자 정자 세포인데 그 환자 유전적으로 변화가 돼버리는 거야. 뭘 목적으로 하지? 이런 변화들을 전달할 목적으로지. 자녀들한테.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되는 거네. 실질적으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mean다면 이제 ing 쓰면 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 만약에 이제 to를 쓰면은 이거 할 의도이다 이런 뜻이 돼버려서 둘 다 쓸 수 있는데 의미가 좀 다르지. 이거를 의미한다는 ing고 뭐뭐 할 의도이다 의미하다 이럴 때는 to를 쓰지. 그래서 이거는 뭔 의미냐면은 뭐를 바꿔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fertilized egg은 뭐지? 수정란을 말하는 거지. 이 fertilizer는 이제 뭐 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비료를 뿌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옥하게 하고 농사짓게끔 기름지게 하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infer 이렇게 앞에서 보면 척박한
메마른 이런 뜻이 되고 fall 하면 이제 기름진, 비옥한. 그리고 이제 여자나 암컷들한테 이렇게 말할 적에는 이제 뭐 타산의 이런 정도의 뜻도 있어. 그래서 이제 수정란 자체를 바꾸는 거다. 그 수정란을 뒤에 설명해 주지. 그럼 배아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뭐 하려고지. 그래서 이런 유전적 변화가 뭐 되도록 재생산 복제되도록 하는 거지. 모든 미래 그 성인의 세포 속에서 이런 무슨 세포를 포함해서 무슨 세포라고 그럴까? 자손세포? 생식세포. 이제 복제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이제 생식세포로 포함해가지고 모든 세포들이 다 이렇게 다시 재생산 복제 된다. 자, 사실. 자, 이런 말들은 이제 어떤 때 들어가는 거지? 사실 이런 접속사, 접속부사는? 앞에 내용하고 이렇게 반대로 갈 때도 쓰고 똑바로 갈 때도 쓰지. 그러니까 똑바로 갈 땐 강조. 자, A는 영어를 잘한다. 사실 A는 졸라 영어를 잘한다. 가능하지? A는 영어를 잘한다고 말해져 있다. 사실 A는 못한다. 실제로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이제 이 뒤에는 뭐가 올지는 양쪽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되게 많이 쓰이지 이 말은. 자, 보니까 계속 이제 이 생식 유전자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나오네. 저 생식세포 유전자 조작 같은 거지. 인간 배아를. 그거를 엔지니어링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뭐다? 불법이다. 대부분 나라. 아, 그러니까 반대 상황이네. 자,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불법이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 Thus far는 뭐야? 특이하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멀리 이랬으니까 지금까지, 여태까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Thus far.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현재까지는 그 절차는 여전히 뭐하다? 위험한 걸로 여겨진다. 이제 수동태 써야 되고 이것도 이제 뒤에 이제 부사로 안 쓰고 이렇게 형용사로 써. 이게 비동사하고 비슷한 뜻이라 그래. 뒤에 보호를 쓰는 거야. 예를 들면 A는 B를 C라고 생각하다 할 적에 여기다가 이게 deem 이렇게 생각 쓰거든. 뭐 consider라는 말도 있고 그게 다 뭐로 생각하다지. 얘는 이제 as를 안 쓰지만 얘는 as를 쓰는데 요 자리는 이제 보호처럼 써가지고 형용사 같은 게 와야 돼. 부사를 안 써.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걸로 간주되어진다.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계속 쥐나 다른 놈들로 시험하네. 뭐 하려고? 두 가지 목적이네. In order to 이렇게 되는 거지. 첫 번째는 또 이제 관찰하다 지키다 준수하다인데 여기서 관찰하다겠지? 치료의 효과 관찰. 두 번째 목적은 기능 이해를 위해서 유전적으로 기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만큼 정리하면은 뭐라고 그럴까? 치료에는 두 가지가 있고 법적으로 금지된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위험하다. 하나는 체세포 치료, 하나는 생식세포 치료고 체세포는 유전되지 않는 형식의 치료고 생식세포는 자손까지도 유전되는 그런 치료법인데 아직까지는 어떻다? 좀 불법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도 못했고 위험하기도 하고 인간한테는 잘 안 쓴다. 자,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한다 생각한다지 접속에. 근데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네. 자, 뭐라고 잘못 생각한다?
이 germline genetic engineering은 뭐다? 이게 뭐지? It's already performed all the time? 이게 무슨 말일까? 이미 항상 실행된다? 그러니까 이미 만연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어디야. 그래서 이 germline genetic engineering이 아직 현재 엄청 많이 만연되고 있구나. 항상 되는구나. 시행되고 있구나.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뭐 때문에 잘못 생각한다? 뉴스 리포트 이런 거. 유전자 조작에 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러나 사실 이제 이거는 똑같은 말을 강조하겠지. 이런 대부분의 보도는 이제 이게 복수면 얘도 복수, 그래서 동사도 복수 동사 이렇게 생기지. 구문이 이드하고 오어가 보여야겠지. 여기에 또 of 이렇게 두 개로 나와져 있네.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뭐 만연하고 있다는 보도는 뭐다? 뭐가 아니라 뭐다? Semantic 했으니까 뭐가 아니라? 그렇지. 어? 생식세포가 아니라 체세포라는 거지. 그래서 germline이 아니라 somatic gene therapy를 실험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또는 뭐? 클로닝이 뭐야? 그냥 단순 복제하는 거지. 둘리 양 뭐 양복제하듯이 이런 복제에서 쓰이는 거거나 그 정도에 지나지 않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which를 썼네. 뭘 가르칠까? 선행사는? 선행사는 뭘까? 둘 중에 하나겠지? 뭐? Somatic gene therapy trials 아니면은 cloning 이거겠지. 뭘까? 이건 좀 중요한 문장이지. 이거는 자, 뭘 가르칠까? 둘 중에 아무거나라고 보려고 하니까 뒤에 이게 보이잖아. It does not alter 이렇게 쓰나. 그럼 선행사가 단순한 얘기잖아. 그럼 뭘 가르친다? 클로닝. 얘를 가르치는 거지.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네. 그럼 여기에 이제 do not을 쓰거나 다른 걸 쓰면 틀리겠지. 여기도 themselves 못 쓰겠지. 그래서 복제는 선행사고 그 자체로 바꾸질 않는다. 유전자를. 단지 뭐 한다? 복제만 한다. 이런 거지. 자, 얘가 병렬이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copies 이렇게 써야지. 여기다가 만약에 copy를 쓰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병렬로 볼 수 있잖아. 네. alter, copy 이렇게 병렬을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버려? 안 바꾸고 복제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맞지. 그래서 얘가 아니라 얘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 여기는 왜 댐을 쓰지? 이시 아니라? 그렇지. 진스를 가리키니까 복수를 써야지. 이시 안 되겠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내용은 이제 소매틱이거나 클로닝에 지나지 않다는 거지. 최세포는 아직 만연되지, 생세포 복제는 만연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이런 최세포에서도 조차도, 많은 요소들이 prevent from이지? 이거, 연구자들이 이거 하는 걸 막고 있다네. 성공적인 이것을 막고 있대. 이게 무슨 말이지? 방해 요인들이 많다. 그렇지. 이건 이제 원인 이유들인 거지. 이렇게 방해하는 원인 요소, 이유들이 많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런 치료를 못한다. 이런 내용이지. 자, 여기까지는 이제 germline genetic engineering의 현실에 대해서 말한 거지. 그래서 아직 많이 하지도 않고 있고 해봐야 체세포거나 복제 수준에서 되고 있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체세포조차도 지금 제대로 된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이거 되면 참 좋을 거 아니야. 간 안 좋은 사람은 바로 살리고 뭐 안 좋은 사람은 뭐 하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문제로 가는 거지, 이제. 왜냐면 여기서 뭐야? 많은 요소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니까, 이제 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유전자 전달 도구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이렇게 전달, 이동시켜야 되는 도구가 문제라는 거지. 즉, 어떻게 새로운 유전자를 집어넣느냐, 몸에다가. 과학자들은 이런 거는 초래하는, 얘가 초래하는 거니까 ing 써야지. 이 대안 되고. 자, 이런 걸 없애려고 했어. 그리고, 이제 이게 변경이겠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지. 건강한 것을. 그 치료를 위해서 그 대신 넣으려고 그랬어. 자, 이제 vehicle이 나오네. vehicles. 이건 무슨 뜻일까? 원래는 무슨 뜻? 타는 것, 운송수단 이런 말이지. 자, 그런 뜻 말고도 이제 뭐 medium이라든지 뭐 means 이런 것처럼 수단, 매개체 이런 뜻이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달을 안에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유전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매개체, 수단, 대부분의 매개체는, 이건 정동사가 아니지. 얘가 정동사지. 그래서 이제 과거분사 쓰는 거지. 요즘 날에 사용되는 이런 대부분의 매개체들, 수단들은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진을 이동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효과적이긴 하지만, 다른 문제가, 요거 뭐지? 발생한다지. 발생한다. 레이즈는 뭐지? 올리다지. 그럼 얘를 여기다 쓰고 싶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제기하다.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얘는 자동사, 얘는 타동사. 그럼 문제들은 제기되는 거니까 타동사 수동태 써야 되면 써지. 그럼 어떻게 쓴다? May be raised.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몸이, 그럼 다른 문제가 뭔지 나오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몸이 바이러스에 반응을 하는 거지. 뭘로 생각해? 우리 3파트에서 배웠잖아. 항원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럼 그놈을 죽이겠지. 막, 박폐혈구 대장을 비롯해서 다 나오는 거야. 바이러스에 막으려고 반응을 한다는 거야. 무슨 반응이라고 그러지, 이거를? 면역 반응, 염증 반응. 그래서 이제, 뭐,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의 형태로 바이러스를 이제 공격하면서 반응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그놈이 들어와서 뇌를 치료해줘야 될 바이러스를 결국은 물리치는 결과가 된다는 거지. 자, 게다가 또한, 그러니까 또 문제점을 또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게다가 또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바이러스들은 뭐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Don't always target the intended areas. 응. 의도된 영역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게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작용이 안 된다. 뭐가 안 돼? 정밀 타격이 안 된다는 거야. 간이면 간, 쓸개면 쓸개, 췌장이면 췌장. 여기에 있는 거를 겨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의도한 그 목표, 지점, 장기, 거기에 정밀 타격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뜻이야, 이게. 의도된 그 목표만을 치료해 주지를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제 체세포 치료법조차도 문제들이 많다. 이제 주로 이제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는데, 바이러스를 이제 항원, 외부 침입자로 생각하면서 문제도 일어나고 뭐 등등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어. 자, 다음 가서.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장애는 이랬지. 여기다가 challenge 써도 되나? challenge? 괜찮지, 그지? 자, 또 다른 문제 난관은, 장애물은 이런 성공을 적인 진 테라피를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 이해가 뭐다? 요즘 나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거지. 제한된 이해. 유전자 기능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자, 과학자들조차도 모든 그런 기능을 모르고 단지 뭐만 알아? 일부 기능만 안다는 거지. 이것도 관련되나니까 이렇게 썼지. 유전자 질병에 관련돼서. 또한 많은 이런 질병에 관련된 이런 유전자들이 기능이 어떻대? 한 가지 이상이라는 거지. 자, 그럼 두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네. 자, 왜 이게 유전자 치료법이 잘 안 되느냐? 첫 번째 뭐, 유전자 기능이 복잡하니까 그걸 잘 모른다는 거. 두 번째로는 유전자는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했어. 자, 이게 6셀이 어디까지 나오나? 여기 밑에까지 연결이 되나? 여기까지가 연결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이 6셀 어니미아라는 이게 뭐 생긴 게 이렇게 난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sickle cell 이게 이제 난 모양이래. 뭐 겸상형 뭐 적혈구 빈혈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렇게 말하는 용어가 있어. 어니미아는 빈혈이야. 그래서 이제 세포가 좀 기형으로 생겨가지고 이게 빈혈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왜 예를 들어가지고 말하고 있고 이게 위에 거하고 어떻게 말하고 저기 관련이 돼서 말하는 거야.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내야 돼. 자, 얘는 자 질병이야. 발생 원인은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어떤 유전자? 헤모글로빈 유전자. 헤모글로빈은 뭐 하는 놈이다? 산소를 날라주는 이제 프로틴이지. 자, 그럼 헤모글로빈 관련 유전자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생겨. 그러니까 이제 어지럽겠지. 자, 그런데 아이가 이게 뭐지? 카피를 뭐라 그럴까? 그냥 개라고 하면 돼. 개. 뭐 예를 들면 신문 두 개 가져와도 뭐라고 그래? Two copies of 이렇게 쓰면 되거든. 자, 그런데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faulty나 뭐 문제 있는 거지. 문제 있는 유전자를 두 개를 갖고 있어. 그럼 얘는 뭐에 걸린다? 어니미아. 빈혈에 걸리는 거야. 자, 그런데 얘는 이 아이는 뭐야? 하나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안 걸리지. 자, 여기에 이제 왜 이렇게 썼나 생각을 해봐. Do not, is not, has not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will not을 써야 되나?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랬겠지? 그래서 이제 will not have this disease. 요거 때문에 will not 이렇게 써야 돼. 자, 두 개가지만 걸리고 한 개가 이상 있으면은 안 걸린다. prevalence 이제 널리 만연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질병이 이렇게 만연되는 곳이 가장 큰 곳이 이제 아프리카고. 이제 거기서 하니까 where 써야겠네. in which도 되겠나? in which도 되겠지. in Africa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치명적인 형태의 말라리아가 있다. 이렇게 돼 있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자, 이런 유전자 치료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다? 유전자가 복잡하고 그리고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무슨 빈혈 유전자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 이게 말라리아까지 얘기도 나오고 두 개 있으면 걸리고 한 개 있으면 안 걸리고 이 말라리아가 있는 아프리카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과연 왜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할까? 말라리아 어떻게 되는 거야? 평상시 잡듯이 빨리 잡지? 기숙사에 들어왔듯이? 저 나가면 못 잡아요. 아, 저놈 자식 저거. 저런 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명을 재촉하는구나. 안 돼! 잡았다. 그 웃긴 게 있어. 꼭 9시 전후 되면 꼭 나타난다? 아니 7시 8시
해가 그때 완벽하게 져서 그런가? 그리고 날이 따뜻한 한 2주 전부터 저런 일이 생겼어. 나도 깔끔한 사람이라 저런 거를 아주 안 좋아하는데. 자, 여기까지 더 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자, 연구 결과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 자, 이것도 이제 in which나 where로 쓰겠지. 말라리아가 endemic? endemic 뭔지 알아? endemic도 있고 pandemic도 있다. 우리 코로나 때는 뭐라고 말했어? pandemic 이랬지. 이거는 뭐냐면은 그 지역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번지는 저 전염성 이런 뜻이야. 이 펜이라는 것은 이제 이 펜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 이거 둥근 펜처럼 이렇게 막 환태평양 할 적에도 저런 걸 써. 이게 뭐냐면 전체 범위를.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전염되는 이고 이거는 국지적이나 그 나라나 그 지역적으로만 전염되는. 이렇게 해서 조금 달라. 전염성이라는 퍼지는 만연되는 이런 뜻은 똑같지만. 자, 그래서 말라리아가 이렇게 유행하는 그 지역에서 자, 아이들인데 자, 요런 놈이 있었어. 자,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식스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저 애니미아 걸려 안 걸려? 하나니까. 빈혈 있어? 아니요. 뭐야 그럼 빨리. 안 걸리지. 안 걸리지 그지? 자, 하나 있으면 안 걸려. 여기 아까 말했잖아. 두 개 있는 애만 걸린다고 그랬었지? 자, 얘는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야 이거? 뭐가 높대? 생존적 이익이 있다네. 어떤 아이에 비해서? 두 개의 건강한 유전자를. 두 개의 건강한. 이게 뭐야 이거? 자, 그러니까 이제 그룹이 지금 A, B, C 그룹이 나온다 야. 그지? A는 뭐야? 건강한 유전자 두 개. 건강한 유전자 두 개. B는? 이거. C는? 안 좋은 거지. 얘는 뭐 걸려? 빈혈 걸리는 거지. 얘는? 안 걸리지. 얘는? 안 걸리겠지.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니까 이 오히려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빈혈을 안 걸리는 애보다 어떻게 되대? 와, 생존율. 더 오래 산다는 거야. 이 아프리카 같은 데는 빨리빨리 죽잖아. 온갖 막 말라리아 비슷해가지고 막 뭐 온갖 잡병들이 다 있잖아. 그지? 막 파리들하고 살잖아. 애들 보면 불쌍한 애들이지. 만 원씩 후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참, 그렇지? 그래서 이제 생존율이 이익이 더 높다. 이렇게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그런 애들보다 그랬어. 그들은 계속, 고온투원형 계속 받아요. 계속 커서 성인이 돼서 어떻게 한다? 자기의 유전자를 자식들한테도 유전시켜준다네. 오, 계속.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도 이제 좀 이제 구문상 좀 중요하지. 분사 구문 썼지? confer on, confer on, 이게 무슨 말일까? confer on them, 물려준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물려줘?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거지. 무엇을? 저항성. 저항성. 그치. 원래는 뭐부터 써야 돼? 얘부터 써야겠지. 그래서 이제 confer A on B 이렇게 하면은 A를 B에게 물려주다 이런 말인데 얘를 먼저 쓴 거야. 얘를 먼저 썼어. 뭐 on이라는 거는 이제 뭐 빼도 되는데 얘부터 먼저 써가지고 뒤에 이제 긴 거를 이렇게 뒤로 남겨준 거야. 그래서 누구에게 뭐를 넘겨주면서 그랬어. 이건 이제 자식들을 나타내겠지. 여기다가 만약에 themselves를 쓰면 어떤 현상이 생겨버리냐? 자기 자신들한테. 그러면은 여기다가 themselves를 써버리면은 주어가 누가 되는 거야? themselves를 썼어. 그럼 누가 주어가 되지? 자, 이제 self, 이 목적어, 이 둘 다 어차피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있으면은 거기에 동사를 찾고, 동사 찾을 때면 얘를 주어를 찾는 거지.
그래서 그 주어랑 얘랑 같으냐 안 같으냐를 이제 보면 돼. 어, 또 들어왔어. 어, 어디로 들어온 거지? 밖에 올 때 문 안 열려 있었지? 네. 잠깐. 이놈의 나방들이 진짜. 혹시 아까 애기 찾으러 왔나? 이 강력한 이게 있는 거를 얘네들이 모르는구나. 한방에 기절. 자, 그래서 만약에 댐셀브 줬었다 그러면은 얘 동사는 컴포트, 부여하다, 수여해주다고. 얘의 주어는 얘가 되는 거지. 네. 그럼 얘는 이제 부모쯤 되겠지? 네. 자기가 커서 이제 자기 아들, 딸한테 이렇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쓰면은 지가 지한테 주는 거니까 안 되고 지가 아이들한테 주는 거니까. 자, 이제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사람들은 애들은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어? 이거의 동 이 준 동사의 주어는 얘겠구나. 어,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같으니까 셀프를 붙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컴포는 주는 거는 애들이 주는 게 아니지. 얘가 주는 거니까 같은 게 아니다. 아, 그렇게 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써놨지만은 이 defer, confer, refer 세 개 다 구분할 줄 아나 단어? defer는 방해하다, 늦추다, 어떤 뒤로 미루다 이런 말이야. refer는 뭐를 참고하다, refer to 뭐 이런 거, reference 부감 참고서 이렇게 뭘 참고하다, 의미하다, 지칭하다 이런 뜻이지. confer는 이제 상이나 뭐를 이렇게 주다, 수여하다, 부여하다 이런 뜻이 있고. 어, 자, 그래서 이제 자 하나 가진 놈은 어 오래 살고 자식을 낳아도 그 유전자를 준다. 이 말라리아의 저항성을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애들이니까 어, 오래 살면서 계속된다. 그럼 아프리카에 말라리아로 죽는 일은 하나도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유전자 하나가 문제 있는 놈들 그 유전자만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다 오래 살고 다 말라리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고 뭐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 생각이고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에 처음에 최초에 연구했을 적에는 이런 거라는 걸 또 시사해 줬대. 자, 유전자인데 요요 아까 말한 이 무슨 이 유전자 헤모글로빈 안에 어떤 결함을 초래한 그런 유전자는 결국 똑같은 거야. 그 문제가 있는 유전자 걔는 또한 뭐를 만들어 주더라? 어, 이제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냐? 나와 있나? 네. 뭐라고 나와 있지? 말라리아 원충.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패스전 병원균이지. 자, 이 병원균이라는 말라리아 원충 얘를 이건 물리치다, 없애주다 이런 말이지. 박멸하다 이런 뜻. 좀 전에 우리가 했잖아. 어, 그래서 얘네들을 없애주는 어, 그럼 나방을 박멸하다 하면 영어로 뭐라 그러냐? 어. 어떻게 하는데? 나방은 뭐야 영어로? 나방? 어, 그렇지. 와, 그것도 알았어? moth 이렇게 하지. 어, 이 나방 보면 참 불쌍한 애들이야. 이제 전생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람이 이제 죽었어. 그럼 사람이 죽어가지고 정말 얘가 진짜 잘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해. 그러면 얘는 다시 태어날 적에 뭘로 태어나?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가 좀 잘 못 살았어. 죄도 많이 짓고 막 참고서 산다고 그러고 막 뚱치고 이렇게 하면 얘는 뭘로 태어나? 개로 태어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다.
자, 전생이 나방, 나비, 나방이었는데, 얘도 이제 잘 살면은 얘는 나비로 태어나는 거고, 못 살면은 뭘로? 나방이지. 우리가 나비는 전기불이처럼 죽이진 않잖아. 항상 구경하잖아. 그지? 잘 살아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충을 박멸해주는 효소를 만들어준대. 자, 효소를 만들어준다. 는 것을 알았는데 어찌 알아냈대? Quite by accident? 완전 우연히 알아냈다는 거지. 자, 여기서 왜 굳이 우연히 이 말을 꼭 써야 될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 질문으로 연결이 되겠네. 자, 뭘까? 유전자 기능이 너무 복잡하다. 그렇지. 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내고 조사하고 이래가지고 알아낸 게 아니라 저렇게 우연히 아는 것도 있고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지. 그렇지? 자, 이제 이 예를 든 이유는 뭘까, 그러면은? 자, 전체 내용은 이제 유전자 치료법이 성공적으로 유전자 치료법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참 어렵다. 그 이유들로서 예를 들었어. 예를 나타내는 것 가지고 뭘 우리가 알라는 거지? 그렇지. 기능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런 요소, 저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유전자 치료법이 생각보다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요소 때문에 또 역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지. 그 예로 누굴 들어? 쌍둥이. 무슨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를 드는 거야. 자, 일란성 쌍둥이는 대표적이잖아.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부모한테 태어나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는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살았더니 뭐 외모는 비슷할지 몰라도 뭐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른 거야. 자, 그런 거. 자, 최종적으로 환경적 요소가 피부로 중요한 중추적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 익스프레션이 뭐죠? 이게 표현인데 생물학에서는 저거를 뭐라고 말해? 여기 있구나. 발현이래.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뭐 이런 뜻이야. 표현하고 비슷한 뜻이. 그래서 이제 많은 질병의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환경적인 요소다. 이것은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은 일란성 쌍둥이 연구. 이제 유전자가 똑같은 두 명이죠. 그런데 뭐 하지 않은 똑같은 질병을 걸리지 않은 웃긴 거지, 그지? 똑같은데. 자, 에피지네틱스라는 말이 있어. 이건 무슨 생물학? 아, 유전학? 뭐 후생하기도 하고 후성하기도 해. 그래서 이게 에피지네틱스는 바로 어떤 서브필드다? 개발이 발전이 됐는데 뭘 연구하려고? 그렇지. 이게 이제 결국은 무슨 요소가 되는 거야? 환경 요소가 되는 거지. 이런 환경 요소들이 유전적 특징하고 어떤 작용하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려고 발전한 하나의 그 세부적인 분야다 하는 거지. 자, 하지만 환경 요소는 연구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이 후성생물학, 후생생물학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는 없다. 자, 그래서 유전자 치료법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참 어려움에 처해 있다. 뭐 이런 게 전체적인 내용이야.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이것도 나가겠지, 그지? 제목이 뭘로 돼 있어? 아니, supplementary는 제목이 artificial chromosomes. 크로모솜이 뭔지?
염색체. 염색체, 염색체. 근데 염색체를 어떻게 만들었어? Artificial,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왜 만들었겠어? 질병 치료하려고 만든 거지. 잘 될까? 안 될까?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야. 자, 시도하려고지. 아까 나온 거지. 이제 새로운 유전자 도구를 개발하려는 시도로. 원래는 뭐였지? 바이러스 가지고 했지. 유전자를 이렇게 집어넣는, 전달해주는 걸로 바이러스 썼는데, 새로운 걸 한번 만들려는 시도로 연구자들은 have been I인지 뭐 하고 있다지. 이거를 도입하면서 실험을 하고 있다네. 뭐를 도입하면서? 좀 특별한 인공적인 인간의 염색체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대. 이런 것들을 introduce 나오면서 이제 to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도입하다야. 인간 몸에 도입하려고. 자, 얘는 또 이제 선행사가 뭘까? 얘가 되겠지, 그지? 크로모솜이 되는 거야. 그래서 47이 되는구나. 그래, 맞네. 그러면 원래 염색체가 몇 개냐? 잘 모르지? 아니, 46개. 세봤어? 세봤어? 배웠어요. 46개야? 아, 40. 염색체, 그러니까 쌍, 염색쌍 자체는 23개인데 염색 분체가 46개고. 그렇지, 46개지. 남자랑 여자랑 뭐가 다르지? 똑같은 게 몇 개? 성염색체 두 쌍이 한 쌍이 달라요. 그렇지. 44개는 똑같은 거지. 두 개, 한 쌍이 다른 거지. 네. 자, 그래서 어쨌든 46개야. 그래서 이제 인공 염색체 했으니까 결국 그거는 몇 개를 만들어? 47. 47개 염색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47번째 크로모솜은 어떻게 존재해? 요거를 이제 공통 목적으로 갖는 거야. 얘하고 나란히 옆에 나란히 있고 또 어떻게 돼? 얘하고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 얘하고 나란히 46번째 옆에 있든지 뭐 나란히 있고 그리고 얘 그 46개하고는 이제 독립적으로 별도로 존재한다는 거지. 그리고 과학자들은 또한 이렇게 생각한대. 이런 인공 염색체들을 만들었어. 그럼 이런 것들은 공격도 안 받는데. 왜 이 공격이라는 말이 왜 나오지? 그렇지. 항체, 항원처럼. 항원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지. 몸에서 공격도 안 하고, 그 까닭에 이런 부정적인 반응도 안 일으킨다. 바이러스 뭐가 하는? 바이러스 뭐가 하는? 운송체, 바이러스 매개체, 바이러스 그 수단, 그 도구들이 하는 반응, 부정적인 반응도 안 일으켰나. 여기는 왜 둘을 쓰지? will이나 is나 뭐 are나 이런 거 왜 못 쓰지? 대동사 뭘 가르켜? cause, 그지?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새로운 크로모섬을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질병 치료에 쓰려고 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 자, 사실 이러면서 뭐 이거 뭐 회사 이름인가? 무슨 바이오테크 회사가 이미 그런 거를 생산하고 있다네. 이런 희망으로 이렇게 하면 더 추가적인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닥터 얘는 이제 선구자네. 이 크로모존의 선구자인데 연구에 이런 크로모존을 만든다 이랬어. 만든다. 어떻게 하면서? 일반적인 보통의 그 크로모존을 변형하면서 만든다네. 자, 그래서 그 결과 뭐라고 불려지냐면은 그 결과를 이제 인공 크로모솜이다, 염색체다 이렇게 불려진다.
비록 원래는 어떻게 만들어졌었는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었지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인공이란 말을 붙이면 안 되잖아. 근데 왜 인공이라고 붙인다? 뒤에 이제 뭐 때문에? 조작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다는 거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지만은 결국은 조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뒷부분. 자, 현재는 좀 어떻다. 이 유전자 치료법이 좀 제한적이긴 하다. 하지만 얘는 이렇게 기대한다네. 이제 여기 대시 생략이 됐겠지. 뭐라고. 이런 조작된 유전 염색체들은 조작된 염색체들은 to have는 뭐야, 형태가? 익스펙트가 여기 있구나. 자, 얘는 기대한다 이래놓고 저기 2가 그래서 나온 거야. 이런 조작된 염색체들이 애플리케이션이 뭘까? 여기서는 우리 앱이라는 말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쓰지만 적용, 실행, 이행 막 이런 말들이 있지. 그래서 뭐 뒤에 것에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플라이언스라는 말이 있어. 이거는 가전제품 같은 집기 도구들을 말해. 어플라이라는 형태에서 온 거야. 어플라이언스는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적용, 실천, 뭐 앱 이런 뜻으로 쓰이지. 그래서 이게 어디에 적용되냐면 이제 다른 이런 바이오테크놀로지나 지네틱 엔지니어링에 쓰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이 툴을 적용한 것이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 툴을 적용하는 것은 뭐를 하는 것이다? 포유류 세포를 변경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근데 얘는 어디서 자라? 자라게 되나니까 과거분사 쓰겠네. 실험실에서. 뭐 할 목적으로? 자연적으로 백신이나 다른 약을 생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작해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포유류에서 좀 백신을 자동 생성하는 염색체를 만든다. 되게 이제 훌륭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반면에 비평가들이지. 이걸 비평하는 사람들은 뭐를 두려워한다? 그런 기술 자체를 두려워하고 뭐라고 생각한다? 돌연변이를 만들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다. 살아있는 시스템. 살아있는 시스템이란 뭐야?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생체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그 시스템에서 돌연변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조작하는 거니까. 마치 음식을 그냥 먹지 않고 어떻게 먹어. 막 전자레인지에다 돌리고 막 그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두려워하지만 이렇게 되네. 과학계 컨센서스? 합의된 의견이 말이야. 홀댓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주장한다 이런 말이지. 자, 하지만 과학적인 그런 합의는 이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런 두려움은 이거 하다? 이거 뭐야? 근거가 없다 이 말이지. 이제 원래는 find는 뭐지? 찾다고 found는 뭘 설립하다 이런 말이지. 얘는 이제 규칙으로 이제 ed cd지. 얘는 이제 found 이렇게 바뀌는데. 과거분사에서 이제 unfound란 말은 찾아지지 않은 이란 말이고 저 unfounded란 말은 설립되지 않은 근거가 없는 이런 말이지. 자,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근거가 없다라고 합의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 회사에서는 되게 긍정적이래. 전에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당연히 긍정적이겠지 뭐. 그지? 자, 그들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증거를 지적한다. 증거를 제시. 이거는 뭘까? 이거를 하는 동격.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지.
이렇다라는 증거를 제시한다, 지적하고 있다는 거지. 그 긍정적인 그 근거로. 인공 크로모솜은 세포를 해치지도 않고, 자, 대 두 개가 연결이 되네? That and that. 그리고 이것은 이랬는데 이것은 뭘 가리켜? 얘를 가리키는 줄 알았더니 돼, 안 돼? 이건 얘가 될 수가 없네. 왜? is니까.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앞 문장을 나타내는 거야. 이런 인공 크로모존이 이렇게 세포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은 아주 중요한 단계다. 얘가 이거에 있어서 발전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변형을 했어.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 머리가 돌아가나? 나방 한 마리 풀어놔야지 머리가 좀 집중이 되나? 자, 뭐라고 쓰면 되겠어? 콤마 찍고 which. 이렇게 쓰면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which가 앞 문장을 가리키는 거고 계속적으로. 이해되지? 설마 안 해도? 오케이. 여기까지고.